3표. 여러분은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장애인은 빈칸하다. 장애인은 불행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동정하며 바라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착각을 깨닫는다. 장애인은 불행하다가 지워지고 불행하지 않다로 쓰여진다. 장애인은 빈칸 사람이다.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 지체장애인이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며 힘겹게 일어난다. 화면이 변하며 활기차게 파라 아이스하키를 즐기고 있다. 내 취미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가 지워지고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이다로 쓰여진다. 장애인은 빈칸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준다.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다. 아니야, 당연히 필요할 텐데 라고 대답한다. 화면이 변하며 지체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혼자 길을 가며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가 지워지고 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로 쓰여진다. 장애는 빈칸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장애인의 명문대 합격 기사를 보며 발달장애를 극복하다니 정말 대단한데 라고 생각한다. 신문에 나왔던 장애인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다.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 굳이 극복해야 할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가 지워지고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로 쓰여진다. 여러분은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장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강사가 스튜디오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아이고, 의자가 덥네. 네. 제목, 장애는 빈칸이다. 느낌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강사 신홍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과 걷는 모양이 조금 다른 지체장애인 당사자예요. 오늘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장애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재밌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집중! 네. 자, 우리 앞 시간 장애는 네모다에서 우리가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빈칸을 한번 채워봤어요. 거기서 몇 문장을 함께 봤었죠? 그 문장의 빈칸 속 단어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식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 뭐가 정답이었는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장애는 빈칸하다. 장애인은 불행하다. 장애인은 불행하지 않다로 바뀐다. 자, 첫 번째, 장애인은 불행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불행하지 않다였습니다. 아, 이거 어땠어요, 여러분? 장애인은 불행하다. 뭔가 맞는 말처럼 느껴지시진 않았나요?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장애인은 막 딱한 사람, 불행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실제 장애인들은 꼭 그런 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반장을 학교 다닐 때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좀 잘했던 편입니다. 진짜 인싸였어. 선글라스를 쓴 강사의 얼굴과 함께 내가 인싸다라는 텍스트가 나타난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저의 일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좀 누구보다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저는 불행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지금 교실에서 누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나 너무 행복한데. 네,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남들과 걷는 게 다를 뿐이에요. 걷는 모양이 전 다를 뿐인데 그렇게 걸음걸이가 느려서 불편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하나 때문에 제가 걸음이 느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이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에서 뭔가 불편한 게 뭔가 다들 있을 거예요. 누구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누구는 수학 계산이 좀 느려서 그런 불편을 또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거에서 불편함, 곤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모두들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틀린 거야. 네, 우리가 불편함을 불행함으로 생각하는 동정의 관점은 거두어 주시길 좀 바랄게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걷는 거 봐, 불쌍해. 이런 생각 이제 절대 노,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장애는 그저 존중받아야 할 그 사람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일 뿐입니다. 불행하게 말고 쿨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노력들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오케이? 장애인은 빈칸 사람이다.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이다로 바뀐다. 자, 두 번째.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이다. 아,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다리 아픈 거 괜찮아요? 다리 많이 아프시죠?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띠용해요. 그게 나에게 뭐라고 한 겐가? 라는 텍스트가 나타난다. 제 걸음이 남들과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아픈 건 아니에요. 뭔가 무슨 통증이 있다거나 물리적인 고통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인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꾸 저를 아픈 걸로 몰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은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지만 저 진짜 아픈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한테 눈이 아프다고 하면 틀린 거고 청각장애인에게 귀가 아프다고 하면 또 틀린 겁니다. 그분들도 눈과 귀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장애는 일종의 상태이지 병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쭉 저와 함께하는 제 상태일 뿐이에요. 물론 통증이나 고통이 유발되는 장애도 있습니다. 병에서 기인되는 장애가 보통 좀 그런 편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틀렸습니다. 저는 잔병치레가 없는 저 스스로를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 중에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듯 장애의 유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나누는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 않음을 다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패럴림픽의 선수분들처럼 장애와 함께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은 빈칸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로 바뀐다. 자, 다음. 장애인은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전자예요. 전자를 골랐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도움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디자인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약간은 고치고 싶어요. 장애인은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고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보살핌 그리고 다양한 사회보장들도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도움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이미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애인만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인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애인들도 늘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함께 알아주세요. 네. 장애는 빈칸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로 바뀐다. 자, 벌써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애인들에게 저 사람은 장애를 극복했어, 대단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는 무조건적으로 고쳐야 하는 안 좋은 상태인 무엇이 아닙니다. 자, 휠체어 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서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거동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휠체어에서 벗어났어, 이런 게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다고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그분의 삶이 틀린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휠체어와 함께인 채로 재활운동이 아닌 다른 노력으로 새로운 성취를 해냈다면 그 역시 멋진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방식을 더 멋지게 키워내는 것이 저는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휠체어를 더 이상 타지 않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노력 자체가 멋진 것이지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이 멋진 건 아닐 거예요. 장애는 극복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우리가 함께 극복을 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이를테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찾아서 남들보다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내야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장애는 개인이 극복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서 그 어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들의 입장을 제 나름대로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이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좋겠어요. 본보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지켜본 여러분들 각각이 장애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이상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홍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장애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텍스트가 나타나고 영상이 종료된다. 제목, 장학터뷰. 장애인의 학교생활에 관한 인터뷰. 나에게 학교란 어떤 곳? 박태웅에게 학교란? 불편하고 서운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초등학교 때는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칠판에 써 있는 거는 나가서 메모를 하거나 친구한테 베끼거나 그래야 되는데 친구한테 만약에 베끼지 못하면 또 다른 친구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민망하니까 그냥 숙연해질 때가 있고 무슨 활동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도 다 일반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체육 시간에는 애들이 껴주질 않아서 그게 너무 서운하고 지루했던 것 같아요.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랑은 다르게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다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은 되게 최소화돼서 막 칠판에 나가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설명을 되게 잘 들으면 되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고요. 수업 방식도
다르지만 뭐 교과서에 배우는 건 똑같으니까 불만족할 만한 부분은 없는데 일반 학교처럼 사람이 많진 않아서 재밌는 추억을 만들긴 힘들어요.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고 나서 적응을 하고 혼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반 학교를 지내면서 힘들게 보내고 우울하고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지내야 됐나 다시 생각하니까 되게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되게 일반 학교에서의 애들의 인식이 인식이 잡혀있지 않았던 걸 알게 됐어요. 유지민에게 학교란 가깝고도 먼 곳, 하지만 고마운 기억. 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전 답사를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알아봤는데 사실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이용 가능한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런 곳이 많지도 않고요. 장애 학생을 학생으로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입학을 조금은 거리껴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모든 장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시설의 부재로 장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없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을 때 경복궁을 갔었어요. 사실 요즘은 좀 괜찮아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휠체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턱이 있고 계단밖에 없는 곳이 많아서 사실은 휠체어가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직접 휠체어를 날라서 들어주고 저를 안아서 옮겨주는 등의 노력을 해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궁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강다혜에게 학교란 무서웠지만 친구와 추억의 공간. 처음 들어갔던 학교는 한 반에 학생이 5명뿐이었고 우리는 서로서로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전학을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 가니까 오히려 모두 저와 멀리들 꺼려했어요. 크고 작은 괴롭힘을 받으며 학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학교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비장애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저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함께 잘 지내줬어요. 둘이 되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장애 학생 셋, 비장애인 학생 셋이 모임을 가져서 단짝처럼 함께 잘 지냈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장애인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친구로서 똑같이 여행을 함께 다니고 공부도 함께 했어요.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들 함께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친구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해보면 남다른 일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미난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장애와 비장애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걱정,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요. 인사나 뭐 물어보기 뭔가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건성으로라도 대답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장애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 학교 친구로서 장애 학생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장애 학생을 만나더라도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먼저 비장애 학생에 대하듯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만 하면은 모두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박태영이 아닌 사람 유지민으로 친구 강다혜로 보자. 제목 톡앤톡 특수학교.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토론 10분 토론의 진행자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홍윤입니다. 아, 저희가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벌써 토론 얘기만 듣고 아우 무슨 토론이야 나 싫어 아 이거 진짜 안 들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오늘 저희가 밸런스를 한 재미팔에 교훈 이 정도로 맞춰서 밸런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토론자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원샷 한솔의 김한솔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샷 한솔 채널의 한솔입니다. 오늘 제가 또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저의 경험을 곁들여서 재미까지 팍팍 넣어가지고 토론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또 제가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의 김지훈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구루님입니다. 저도 이렇게 토론을 참 즐기거든요. 오. 제가 또 MBTI가 ENTP예요. 아~ 맨날 예, 토론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고요. 또 같은 장애인이지만 한솔님은 시각장애인이시고 전 뇌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경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도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재밌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 저희 구루님, 지윤님이 벌써 예고를 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의견 달리 간다. 무조건 한번 박터지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먼저 깔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토론을 중간에서 함께 지켜봐 주실 학생들의, 우리 비장애 학생들의 대표로 찐 현역 고등학생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역 고등학생 김연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이현 학생 오늘 각오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두 분의 토론을 열심히 들으면서 비장애 학생을 대표해서 나온 만큼 제가 듣고 느낀 의견들을 확실하게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벌써 이런 똘똘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 에너지가 20대의 기운들을 맞아서 한번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0분 토론은 장애와 학교를 주제로 10분간 토론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게 진행 순서는 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얘기하면 두 분이 O와 X를 들어주시면 맞춰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 각각 찬성과 반대 그 입장을 대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내용 숙지 되셨죠? 예, 됐습니다.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화면 지켜봐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다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주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는 장애인들만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 각각 들어주십시오. 오, 네. 지금 우리 한솔님은 O를 들었고요. 어, 우리 지훈님은 X. 어, 마치 짠 것처럼 두 분이 의견이 다 갈렸네요. 아, 근데 지훈님이 오늘 토론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한솔님이 O를 드니까 지훈님이 따라서 X를 바로 들어버렸어요. 자,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마침 갈렸어요. 그럼 두 분의 의견을 한 분씩 먼저 들어볼까요? 지훈님? 네. 아, 네.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또 의견이 갈렸는데요. 저는 특수학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특수학교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뭔가 특수한 학교, 그러니까 특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을 갈라놓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장애인을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보지 못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게 변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아이들은 사실 장애를 그렇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가 않는데 그렇게 학교를 나눠버리는 순간 완전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 꼭 있어야 할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 이게 MBTI가 확실히 요즘 확실하네요. 우리 말씀이 자, 요런 정도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 학생님은 어떠세요? 전 ENFJ로서 사회운동가형으로서 전 특수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지금 당장에 일단 그 같이 다니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또 일반학교, 특수학교 둘 다 다녀본 사람으로서 제가 일반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뭐 시각장애인 됐지만 제가 시각장애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지만 제 주위에 아무도 저에게 시각장애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저에게 시각장애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면 학교 안에서 누구라도 선생님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특수학교란 존재를 알게 되고 특수학교에서 점자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자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점자를 통해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뭐 컴퓨터도 배우고 뭐 이제 시각장애인 스포츠 그런 것도 배우면서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장애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회 속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들어봤어요, 예원 학생. 혹시 조금 더 혹하는 주장이 있었나요? 네, 지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합을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한수님 입장을 이제 또 들어보니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아직은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저희가 맞춤형 교육을 얘기해봤는데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주장 좀 우리 지은님은 어떠세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지시 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장애 학생을 위해서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너무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근데 그것이 굳이 특수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 함께 배워도 사실은 가능한 교육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다른 비장애 학생들이 듣는 수업들도 함께 듣고 또 필요하다면 맞춤형 수업들을 개설해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수업이 있을 때 또 특수반에 가서 그런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맞춤형 교육들을 꼭 장애 당사자만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점자 읽는 법을 공부할 수 있고 농인이 아니더라도 수어하는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지 않고 일반 학교 내에서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장애 비장애 학생이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함께 했을 때 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여서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 가면 확실히 장애 인식이 좋은 게 막 특별하게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중심을 지켰는데 약간 혹했어요 지금. 다시 저를 중심으로 보내주세요. 다시 흔들리실 거예요 이제.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일단 우리가 같이 사실 한 곳에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살짝 우려되는 것들이 좀 저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나다는 사실 1대1 맞춤형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요즘에 특수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1대1 맞춤형 서비스까지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환경들이 사실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장애 학생이 무조건적으로 일반 학교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약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 실제로 또 장애 학생의 일반 학교 학업 만족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실제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좀 갖춰지고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 한솔님이 주장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알기로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장애 학생 한 명당 우리 비장 그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이 1대1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지훈님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수치를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살짝 위축되는데요. 네. 아, 그런데 그 수치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뭔가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짓자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거기 그 수치에서는 저의 주장과 한솔님의 주장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는 분리하자라는 말은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그냥 관망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부작용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통합을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부족했구나. 이걸 좀 바꿔보자 라고 분명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변화가 늦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생기는 것 같고요. 해외 모범 사례의 경우에도 특수학교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함께 비장애 학생들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졸업하면은 졸업에 또 특수사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는 나중에 졸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장애를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목요연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 예. 자, 이제 한바탕 또 들어봤어요, 예원 학생. 이제 의견이 또 쌓였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의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건데, 특수학교라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장애 학생들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렇게 진짜 간극이 정말 크다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뭐 엄청 고민하시는 줄.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네. 그럼 요건 어떨까요? 이제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비장애 학생들을 주에 뭐 1, 2회라도 초대해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뭐 공부도 해보고, 지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자나 수어를 시각장애인 농인만 해야 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뭐 이제 특수학교에 와서 비장애 학생들이 점자, 수어를 한번 해보면서 느껴보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특수학교의 시스템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아, 일반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에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와보면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좀 신박한 것 같은데요? 괜찮았나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하이파이브요?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주장 어떨까요, 지훈님? 네, 굉장히 신기한 주장이고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대요. 장애 학생이 대부분이 유치원에 비장애 학생들이 입학해가지고 함께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실 영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한 학생들보다 통합이 더 쉽고 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초중고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 지금 당장 모든 특수학교를 없애고 일반 학교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하기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특수학교, 그러니까 뭔가 장애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학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입학을 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뭐 일반 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솔님 이야기 듣고 문득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통합을 일반 학교에서만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렵고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특수학교에서부터 오히려 거꾸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좀 이런 통합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답이 그쵸. 될 수도 있겠네. 오, 한솔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들어봤던 니언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특수학교에 가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거기 특수학교에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얻고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제일 먼저 재빠르게 한번 신청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얘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름답게 좀 귀결이 되면서 끝난다. 다들 이렇게 토론 끝내고 싶으셔서 세 분 지금 의견 맞추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되게 아름답게 딱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의견까지 들으면서 오늘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위해 또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 더 옳은 일이 될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제목 톡앤톡 좋은 친구 제도. 좋은 친구 제도가 꼭 필요한가. 자, 두 번째 토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또 토론? 또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시는 분 설마 없죠?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없을 거예요. 걱정 노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인사 먼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신나게 드려봤으니까 또 재밌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제가 토론 주제를 소개를 하면 두 토론자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우리 OX 팻말을 들어 올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 각각 찬성과 반대 그 입장을 대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는 장애학생 좋은 친구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면 O, 반대하면 X. 팻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시면 돼요. 네, X 한솔님 들어주셨고요. 네, 지훈님 O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한솔님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보인다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OX 이거 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팻말에 장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O에는 평평하죠? 네. 평평하고요. 이제 X에는 여기 뭔가 붙여놔가지고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볼록 튀어나온 데는 X. 네. 평평한 데는 O.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식께서는 영상이니까 요 정도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 요런 센스 부탁드릴게요. 자,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예원 학생도 아까 이어서 또 중간중간 열심히 본인 의사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지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실제로 좋은 친구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 봤기 때문에 아, 이 제도가 얼마나 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오를 들어봤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 학교의 교육이 좋아서 모든 장애 학생에 모든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한 분씩 선생님이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할 때 짐을 들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들에 좋은 친구 제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친구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니까 그 학기 초에 불안감 있죠. 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서 좋은 친구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좋은 친구가 함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좋은 친구가 짐 드는 거 이런 거 어떨까요? 한솔님. 좋은 친구가 친구가 짐을 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저는 좋은 친구 제도에 좀 허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좋은 친구 제도를 이용하는 비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상을 준대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친구끼리 사실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너 장애 학생이랑 이렇게 좋은 친구를 해주고 넌 참 좋은 놈이다, 좋은 녀석이다 하면서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사실 친구란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는 거지 상을 사이에 두고 만나면은 그게 과연 진정한 친구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좋은 친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게 또 그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입시 열이 치열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짜 뭔가
진정성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입시에 장애 학생이 또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약간 염려가 됩니다. 아, 맞아요. 이게 장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친구 관계에 서로 돕는 거 아니냐, 왜 이걸 누구는 상을 주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주장 얘기 나눠봤는데 네, 예원 학생은 어땠어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일단은 한솔쌤 말대로 조금 갸우뚱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왜 장애학생의 친구들에게만 상장을 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오, 자 일단 첫 번째 확실하게 오 지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완전히 예, 주장이 먹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이런 상황인데 지훈님 한마디 해주셔야겠어요.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는 좋은 친구 제도를 아예 생판 모르는 남과 하진 않고 원래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미안하니까 조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악용될 것보다는 좋은 효과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 학생들이 특히 새학기 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 도움을 요청할 때 스트레스, 그리고 또 어떤 친구와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관계 맺음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그러한 좋은 교훈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저는 근데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이 좋은 친구 제도가 결국 이제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친구 라는 제도로 바라봐지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학생들 약간 도움만 받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친구란 사실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장애학생 도움이라고 해서 이용을 해봤는데 제도를 그때 뭐 저도 도움을 받은 게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연애 상담도 좀 들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럼 친구들이 저에게 너 때문에 인생이 풀렸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장애학생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걱정입니다. 이 제도를 떠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 굉장한 토론자분을 패널을 오늘 모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네. 저요? 네. 네, 남의 인생을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제 연애는 못하지만 자 우리 한솔님에게 도움을 네. 받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좀 남겨주시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훈님 또 여기 덧붙일 얘기 좀 있을까요? 아 근데 한솔님의 우려가 뭔지 너무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장애 학생들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이미지가 자꾸 씌워지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이 제도 자체가 무조건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제도다라고는 사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은 친구를 해줬던 친구가 있는데 또 학교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선 또 제가 멘토가 되어서 방과 후에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과목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와 연계해서 분명히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이지 좋은 친구 제도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 친구는 도움을 무조건 주는 존재고 이용하는 애들은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일 뿐이지 않을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괜찮은 제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많이 좀 변해가는 거 저는 약간 좀 이런 세렝기티의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경쟁사회, 경쟁교육에 물론 요즘도 아주 그런 게 많이 좀 남아있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도와가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원 학생은 어땠어요? 지금 한바탕 얘기가 주고받아졌습니다. 네. 네, 지우쌤이 되게 좋은 예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장애 여부를 떠나서 우리들의 학교가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밸런스 맞추려고 한 소리 한번 해줬다가 지금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 나누는데 뭐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거? 네, 저는 이제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가령 다양한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비슷한 동네에서 또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학이나 뭐 사회 속에서 나갔을 때보다는 좀 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좀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어렵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요새는 되게 매체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도 장애 학생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대화를 해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친구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을 해보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솔직히 장애를 넘어서 우리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말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예.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 그렇죠. 정리 말씀으로 예. 제가 이거 또 정리를 더 멋있게 예, 예. 더 해드리는 거 보면 어때요? 네.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지우님도 네 한솔님 말처럼 사실 중고등학교 시기가 요즘은 입시 때문에 너무 과열이 되면서 그 이외에 뭔가 학습 이외에 교우관계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입시로 귀결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라는 제도도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되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생각을 해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을 때는 학습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뜻깊은 시간일 것 같고요. 근데 조금 토론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저도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제도의 이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장애 학생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악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네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이름으로 불려서 정말 이 제도에서는 도움을 받는 존재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제도를 부르는 이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넷이 한번 의견 한번 내볼까요? 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나 뭔가 이게 학교가 좋은 친구라고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에요. 굿프렌즈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막 무슨 비슷해 늘 이런 따뜻한 뭔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뭔가 우리가 대안 하나 지금 우리 한솔님이 고민이 끝난 것 같아요. 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얼굴이었는데 네. 세상 모든 고민을 안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저도 들으면서 지우님 말을 들으면서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이름부터가 좀 그래.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먼저 말해주실 수 없으세요? 자, 우리들의 이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걸 보시면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새로 한번 학교마다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각 학교마다 또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토론 이렇게 또 박진감 넘치게 지켜보셨는데 예원 학생 어떠셨어요? 일단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장애인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해보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말씀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 우리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이 진짜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얘기를 통해서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이 또 다 지나버렸어요. 부디 오늘 놀란 척하지 마세요. 아, 예. 부디 오늘 토론을 보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봐 주시면 저희가 너무 보람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지길 부디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